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가스기능장 CVT 복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 단위인 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SI다라고 하는 SI 단위라고 하면 국제 표준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국제 표준 단위가 이제 줄 단위하고 파스칼 단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줄이라고 하는 것은 1뉴턴의 힘으로 1m 움직이는데 필요한 일을 우리가 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표기를 할때 1줄이라고 하면 1뉴턴 곱하기 m 이렇게 해도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1옴의 저항에 1암페어 전류가 흐를 때 1초간 발생하는 열량을 우리가 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1kg의 질량을 1 메다퍼세커 가속시키는데 필요한 힘, 이것은 우리가 줄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요 내용은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개념인가 하면 뉴턴에 대한 개념입니다. 1뉴턴. 자,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1kg의 질량을 그죠? 1kg의 질량을 9.8 지구에서는 9.8 메다퍼세커의 제곱으로 가속시키는데 필요한 힘을 우리가 1뉴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9.8kg 메다퍼세커의 제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로서는 말입니다. 그죠? 킬로그램 이 킬로그램에다가 그죠? 킬로그램에다가 그다음에 킬로그램 메다퍼세커의 제곱 그죠? 세커의 제곱. 여기에서 킬로그램은 매서 단위인 질량 단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뉴턴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줄하고 이 칼로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그죠?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4.2줄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줄이라고 하면, 그죠? 4.2분의 1칼로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기체의 압력이 클수록 액체 용매에 잘 용해된다는 것은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액체 용매에 잘 용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헨리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그죠? 헨리의 법칙이 되는 것이다. 암모니아는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스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그죠? 피스톤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물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피스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 암모니아 기체가 있다. 그죠? 암모니아 기체가 있다. 그러면 피스톤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어서 때려 누르게 되면 이 암모니아는 물에 더잘 녹아 들어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체는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렇죠? 기체는 압력이 클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것을 우리가 학술적으로 정립해 놓은 사람이 헨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헨리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헨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가 같은 값을 나타내는 온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도 F라고 하면, 그죠? 도 F라고 하면 5분의 9에다가 곱하기 도 C에다가 더하기 3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도 F하고 도 C가 같다. 이렇게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도 F하고 도 C하고 같다. 이것을 우리가 둘다 X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X 이퀄은 5분의 9에다가 곱하기 X 더하기 32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32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32가 되겠고 5분의 9 X 마이너스 X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이것을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에 5분의 5 이렇게 하게 되면 5분의 5X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시키면은 X만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왔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2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5분의 4x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32에다가 곱하기 4분의 5 이꼴은 x가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x 이꼴은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마이너스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아지는 온도는 40도시, 40도 F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중량이 1.22kg force per 세제곱미터. 동점성계수하고 점성계수의 관계를 묻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공식이 레놀드 수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레놀드 수. 레놀드 수라고 하면 μ분의 ρdV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누분의 dV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점성 계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점성 계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삐딱하게 V자를 삐딱하게 이렇게 적은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누라고 있습니다. 누는 동점성 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점성 계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관계에서 요 두 가지의 관계에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이하실 수가 있겠죠. D 약분돼서 V 약분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누 곱하기 로우는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량하고 밀도와의 관계는 감마 이꼴은 로우지다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감마 이꼴은 로우지. 그래서 로우 이꼴로 놓게 되니까 지분의 감마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점성계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자, 뮤를 뮤 이꼴로 놓게 되면 누에다가 곱하기 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는 그대로 따라 나오고 이 로 대신에 지분의 감마 곱하기 지분의 감마 이렇게 여러분께서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로라고 하는 것은 밀도, 감마라고 하는 것은 비중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점성계수를 여기다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μ 이꼴은 누 곱하기 지분의 감마. 여기에서 누라고 하는 것이 동점성계수 값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는 메다의 제곱 퍼 세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G라고 하는 것은 9.8, 그죠?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다. 그죠?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 그 다음 감마가 1.22, 그죠? 1.22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누 값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 자,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 1.83에다가 곱하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10의 마이너스 5성. 단위를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킬로그램, 그죠? 킬로그램 퍼 메다 세커 이렇게 단위가 나옵니다. 킬로그램 퍼 메다 세커, 그죠? 여기에서는 킬로그램 폴스가 되는데 여기서는 킬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킬로그램 폴스를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1킬로그램 폴스라고 하는 것은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1킬로그램 폴스라고 하는 것은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킬로그램 폴스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메다하고 메다의 제곱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세제곱 메다하고 메다 이렇게 약분이 돼서 떨어져 나가니까 삼성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킬로그램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킬로그램
메서가 되겠죠. 킬로그램 퍼 메다 세커. 자, 문제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계산을 해라고 하는가 하면 포화제 단위로 계산을 해라. 이 포화제 단위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그램 퍼 센치 세커, 그죠? 그램 퍼 센치 세커로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포화제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램을 킬로그램을 그램 단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메달을 우리가 센치 단위로 바꿔주어야 되겠죠. 그렇죠? 1kg이라고 하면 1000g이다. 그래서 킬로그램, 킬로그램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1m라고 하는 것은 100cm가 되겠다. 그래서 메다, 메다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1.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1.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그램 퍼 센치 세커 그램 퍼 센치 세커가 POISE 포화제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포화제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